네, 안녕하세요. PSPS 손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좀 화제인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라이프의 놀라움을 사실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로지라는 어떤 가상 인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 좀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완전히 없는, 예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인물을 가공해내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외모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단순히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에도 사실은 외모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투자를 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 때에는 더 그런 외모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고려가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어떤 생각과 의도로 이런 외모의 캐릭터를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로지의 외모나 어떤 개성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완전히 없는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누군가를 이렇게 일부분을 이렇게 본따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로지가 뭐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작과 관련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 아주 전형적으로 미인상은 아니더라도 개성을 살리는 그런 외모를 찾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최대한 이제 살리기 위해서 했을 텐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를 좀 이렇게 본따서 롤모델로 삼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얼굴형이 위아래로 길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동그란 그런 얼굴형인데, 아무래도 동그란 얼굴형이 그냥 위아래로 긴 얼굴형보다는 좀 더 친근감이 있고 좀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동그란 얼굴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이유라든지 블랙핑크의 지수 이런 얼굴형을 좀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아이유 씨야 뭐 얼굴이 약간 이렇게 동그란 귀여운 얼굴형인 건 누구나 잘 알 거고요. 그리고 지수도 얼굴형이 생각보다 이제 좀 이렇게 위아래로 길기보다는 좌우나 위아래 길이가 비슷한 편인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지수의 이마를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가 조금 나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좀 살짝 들어가 보이는 그런 경계 부위가 보여요. 로지를 보면은 이마가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역시나 가운데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양쪽이 좀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모양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을 좀 살렸다는 게 신경을 그래도 진짜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눈을 보면요, 인상에 있어서 사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아마도 무쌍이나 혹은 유쌍이냐,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개성을 중요시했다 이 말에서 이제 힌트가 있죠. 역시나 이제 무쌍으로 눈을 모양을 결정을 했거든요. 재미있는 게 성형수술이 없었다 한다면 그러면은 무쌍이 좀 더 흔한 눈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낮게라도 쌍꺼풀 라인을 잡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무쌍이 좀 개성 있는 그런 눈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이라인 화장을 통해서 눈을 좀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화장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눈 앞머리에 몽고주름은 없어서 눈이 좌우로 좀 길게 보이는 편이고요. 눈밑선이 좀 내려가 올라가면서 눈꼬리 확 올라가서 좀 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인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의 어떤 무쌍이라든지 화장법을 보면 저는 있지의 예지가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무쌍인 면에서는 이제 배우 김고은 씨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몽고주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 사이 거리가 약간 먼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동양적이면서 부드러운 그런 인상을 주는데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코를 볼게요. 코는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콧대랑 코끝의 높이는 꽤 이제 높은 편이란 말이죠.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콧대의 두께라든지 콧볼의 너비가 완전 그렇게 엄청 얄쌍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코끝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약간 복코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연예인 중에 수지를 보면은 콧대 코끝이 높은데 정면에서 봤을 때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 T존이라고 하죠. 그런 미간에서 콧대로 이어지는 그 부분도 약간의 두께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가 사실은 좀 자연스러워 보이게 되거든요. 너무 얇은 것보다는. 그래서 콧대 코끝이 높으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코 끝이랑 약간 콧볼, 그 콧날개 그 부분을 보면은 약간 제니랑 엄청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코끝의 그런 모양, 전체적인 모양들이 사실은 이제 코뿐만 아니고 이제 얼굴형도 제니랑 좀 많이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체형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말랐으면서 이거는 뭐 블랙핑크의 뭐 제니나 리사 같은 그런 비율 좋으면서도 밸런스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블랙핑크를 많이 이제 롤모델로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제가 그냥 생각난 건데 여기 오른쪽에 앞광대 쪽에 보면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는 그냥 가수 비비 이렇게 점 두 개를 여기다 찍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저는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약간 모델 아이린 닮은 누구요? 모델 아이린. 모델 아이린이요? 이랑. 그러네요. 눈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런 분이 있구나. 약간 좀 동양적인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또 가깝거나 하면은 너무 서구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 일본의 이 이마라는 인플루언서는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쌍꺼풀 라인도 좀 더 보이고 약간 얇은 아웃라인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콧대가 엄청 딱 또렷하고 세련되게 이렇게 얄쌍한 그런 코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이쁜 얼굴인데 눈도 진짜 크고 앞도 엄청 잘 열려 있고 눈, 코 다 되게 서구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쁜 얼굴이네요. 네. 성형 상담원 같은 AI 모델 사진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일본 요분 사진은 가져올 만한 것 같아요. 일단 로지는 눈이 일단은 무쌍이고 그다음에 코가 약간 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있는 편이라서 사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개성을 좀 중요시한 것 같고 일본은 대놓고 이쁘게 네 그렇게 만들었네요. 캐릭터가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였나 어디 약간 혼혈 느낌으로 아, 브라질이었나요? 네,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좀 더 친근한 느낌? 주근깨도 있고 하잖아요. 로지도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얼굴에 주근깨가 좀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지만 주변에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친근한 컨셉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분도 보면은 이제 체형이라든지 몸매는 되게 마르고 쭉 뻗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약간 이빨이 벌어져. 어, 진짜. 네. 개성을 좀 살리는. 그니까요. 눈도 보면은 이분 역시 미간 사이가 좀 길어 보이거든요. 눈도 이렇게 막 엄청, 물론 크긴 하지만 엄청 큰 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짧아 보이는?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콧볼도 좀 넓고, 코끝도 좀 복코고,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두께가 어느 정도 있고, 얼굴형도 엄청 길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좀 동그랗잖아요. 아마도 미국이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특별한 한 너무 인종을 대표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좀 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로지가 아마도 롤모델이 둘 중에 굳이 짜지자면은 이마보다는 미켈라를 좀 더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좀 더 친근하고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따라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얼마 전에 기사가 떴는데 이 시국에 마스크도 안 쓰고 놀러 다닌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로지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건데 앞으로 어쨌든 사생활 문제도 없고 시공간에서 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번에 좀 좋은 성공을 하면 앞으로도 좀 이런 시장이 좀 더 발달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이제 좀 무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아직 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지 않더라도 막 상담하거나 이런 게 만약에 이벤트로 있으면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은 뭐 성형수술 뭐 상담을 받거나 뭐 이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지금 뭐 20대를 약간 MZ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